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조금 의외였는데,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주로 힙합 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새 앨범을 컴백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인 싸이의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강남스타일의 뭐 전무후무한 히트 때문에 싸이라는 가수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싸이의 앨범 수록곡 중에 힙합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대해서 좀 리액션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싸이의 앨범 싸다구라는 앨범을 여러분들 보시면 간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간지의 그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봐달라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이라는 가수는 원래는 데뷔 초창기 때는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였습니다. 시작이 일단은 이분은 베이스가 힙합이에요. 그래서 옛날 음악들 들어보면 힙합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싸이라는 가수의 어떤 음악적인 전개, 음악적인 히스토리가 핏불이나 플로라이다 같은 래퍼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핏불이나 플로라이다의 옛날 초창기 음악들 들어보면 힙합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뭔가 EDM적인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댄서블한 음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추세가 많았는데 싸이라는 래퍼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수록곡 중에 또 꼭 이렇게 싸이라는 가수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듯이 그죠?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곡을 수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지라는 이제 이 곡은 피처링의 제시가 참여를 했죠. 그리고 싸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 CEO예요. 근데 영입하는 아티스트들의 느낌을 보면 확실히 뭐 R&B나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영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싸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어떤 음악적인 뿌리가 힙합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비디오를 볼 건데 날것의 싸이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라서 좀 재밌게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님의 간지 피처링 제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간지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지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swag이라는 말과는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그건 있어요. 이분이 이런 트랩 기반의 음악에다 랩하는 느낌을 처음 느껴봐요. 이거 가사 여러분들 해석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싸이라는 래퍼로서의 가사를 보면 힙합 안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조롱하는 약간 그게 왜냐하면 워낙 싸이라는 래퍼가 등장했을 때 워낙 센세이셔널했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 아티스트여서 싸이를 싫어하는 헤이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싸이는 항상 이런 음악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거친 가사로 자신을 대변하는 가사들을 많이 썼어요. 거친 표현으로. 이 부분은 그거죠. 요즘 래퍼들이 좀 이렇게 흘리는 듯한 멈블랩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자기는 이제 굉장히 가사가 잘 들린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역시 그
요즘 영 래퍼들에 대해서 사이스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흘리는 랩할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는 이제 한국 래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커리어가 증명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위치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라고 생각하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이라는 래퍼의 커리어를 보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곡은 저도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싸이라는 래퍼 자체가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아요. 원래 이분은 아 역시 잘해. 아 진짜 딜리버리 진짜 좋죠. 이러니까 탑 래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 아 죽인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곡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시 벌스를 듣는 이유도 한몫한다고 봐요. 랩 스킬은 진짜 그냥 웬만한 남자 래퍼들을 그냥 발라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싸이의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고 알아듣기 쉽게 딱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이의 옛날 해파 음악들 가사도 보면 진짜 해학적이면서도 단순했어. 뭔가 사회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었으면서 코믹한 느낌들도 있었단 말이지. 난 개인적으로 힙합 음악을 만드는 싸이 형님이 좋더라고. 솔직히 전 옛날 데뷔 때도 앨범을 사서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 그 힙합 음악에 대한 조예가 진짜 깊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팝 음악 전반적인 걸 만드는 가수가 되셨지만 확실히 이분의 그 음악적인 뿌리는 확실히 랩 음악이 있단 말이에요. 힙합 음악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싸이라는 래퍼가 지금은 한국에서 국민적인 가수지만 그 바탕에는 반항아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래퍼로서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분한테는. 근데 그게 가사에 잘 나온다니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이라는 래퍼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에 한국 힙합의 오지 같은 형님이에요. 그거는 저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